앞으로 선박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항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선박이 장애물을 알아서 회피하고 연료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자동으로 항해하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인데요. 다른 나라보다 앞서 개발해 미래의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선점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모형배 여러 대가 호수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서로 부딪힐 듯 가까워지면 모형배들은 경로를 틀어서 충돌을 피합니다. 이들 모형배에는 현재 개발 중인 자율운항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선박끼리 부딪히지 않고 안전한 경로를 찾는 기술입니다. 조우를 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항로를 설정해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의 어떤 성능 검증을 위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는 9월에는 울산시 고늘지구에 일종의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가 준공됩니다. 오는 2024년에는 페노션과 포스SM이 건조하는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해 2년간 해상에서 실증에 나섭니다. 디지털 기술도 10분 활용합니다. 연구 중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실제 바다와 똑같은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자율운항 기술 개발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핵심 기술과 상용화 기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 선박이 기존 선박에 비해 물류 흐름을 10% 이상 개선하고 해양 사고를 약 75% 줄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 비용도 20% 이상 줄어들고 관련된 기자재 시장 등이 활성화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는 다수의 해운사와 조선사 등도 이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대부분의 해운선사, 그다음에 조선사, 그다음에 해양 기자재 업체들, 그다음에 IT 벤처들, 많은 총 5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향후 이제 이 자율운항 선박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야말로 해운 물류 전체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게끔. 해수부는 자율운항 선박 시장을 1,5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장의 50% 이상을 선점한다는 목표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천재상입니다.